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넴틴을 소개합니다. 저는 네넴틴을 처음 들었을 때 네넴틴? 외국어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마 신조어? 하는 순간 맥락을 보니 신조어 맞더라고요. 네넴틴은 비빔면이었어요. 비빔면을 잘 보면 네넴틴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갈아 만든 배 음료를 LDH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이것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LDH라는 음료가 숙취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갈아 만든 배였어요. 정말 재미있지요? 이제 네넴틴, 비빔면을 맛있게 먹는 저만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치를 미리 잘게 썰어주세요. 저는 김치 양을 조금 많이 했는데 김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짤 수 있어요.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적당량을 넣어주세요. 냄비에 면과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어? 왜 면을 벌써 넣지? 하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라면을 끓일 때 항상 찬물에 면을 넣습니다. 찬물 상태에서 면을 넣고 센 불에 끓이면 면발이 쫄깃해집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본 뒤로는 쭉 찬물에 면을 넣어서 끓입니다. 김치를 담은 그릇에 소스도 뜯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넣어주고 면과 잘 섞일 수 있도록 가위로 한 번씩 썰어주세요. 골뱅이에 물을 다 버리지 않고 살짝 넣어주면 잘 비벼집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줍니다. 면이 다 익으면 찬물에 잘 헹궈줍니다. 얼음을 두세 개 넣어서 헹궈주면 면이 더 탱글탱글해집니다. 비닐 장갑을 미리 끼고 면을 넣고 잘 비벼줍니다. 안까지 소스가 잘 배이도록 열심히 비벼줍니다. 완성!